다음은 모였는데 얘기 좀 네네. 하세요, 수장으로서. 아니 잠깐만, 오늘 왜 갑자기 설명을 해줄게. 아 왜, 형? 이 새끼 아프대. 아니 아픈 거 그래가지고 알아, 아파. 몸 네가 심할 점이야. 아 왜 왔어요 아니 여기를? 왜 가가지고 왜? 우리라고 여기 올줄 알았냐 소령아. 아 뭐 그런 이 새끼 아니, 갑자기. 갑자기 예. 하자, 내일 하자. 이 지랄하면 솔직히 누가 말려? 이형 성격상 알잖아요. 아 내일은 좀이 얘기를 못 하겠어. 이 새끼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아니, 너가 같이 갔었으면 너는 말릴 수 있었겠지. 아니 그러니까 딱 말할게요. 그 일단 비글즈가 이 형이 나한테 통화할 때 정확히 이렇게 말해. 비글즈는 주말에 해야 약간 시청자도 잘 찍히고. 맞아 맞아. 그렇게 하니까 주말에 하자. 이러고 왜 갑자기 오늘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 네. 딱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민심 떨궈졌으니까 민심 사기용 아니야? 네? 근데 이 양반 장화만 입은 개소장인 것 같아요. 민심은 민심 안 떨어져. 왜냐면 얘 진짜 나 아파가지고. 아 맞아 맞아 봤어. 그래서 내가 카톡 말했잖아. 어, 그러니까 뭐였냐면 솔직히 새끼가 메인 씨한테 올 줄 몰랐어요. 메인 씨한테 와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비어막기로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컨텐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내일이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내일 바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줘야 돼요. 사실 알지? 오기 전에 말했지. 메인 씨한테 전화 안 받았어. 예? 아 형 일부러 전화 안 받았어. 나 안 받았어. 메인 완전 제세 딸 수도 없잖아. 근데 오늘은 사실상 따인 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내가 비어만 낚였고 오늘 내가 콘텐츠를 한 것도 아니고 내 따였어요. 예? 따인 건 맞아. 지 빨렸잖아요. 아이 따인 게 아니죠. 왜냐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거는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예. 이 새끼 독자적으로 왔고 예. 그 다음에 콘텐츠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컨텐츠 도중에 또 메인 BJ들이 큰 컨텐츠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비용만 낚여서 와서 어쩔 수 없어. 그때 그만하고 오늘 풀 영상 올릴 거 안 올릴 거 이거. 근데 대지 마시고. 올릴 거 안 올릴 거. 아 저 기린 코끼 VS 올릴 거 안 올릴 거 딱 말해. 안 올릴 거지? 그럼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풀 영상은 내 그게 아니라 예. 안 올려? 진짜 안 올려? 예? 안 올려요? 올려야죠. 아니 올리고 아니 씨발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이런 뭐 내용. 아니 당신 지금 열이 30 거의 8도라면서요. 정상이야. 37.9도였어. 왜 아니 아무 37.9도면 진짜 높은 거야. 정상이야. 어? 정상이라고. 36.5도가 인간 원래 그런 거? 형 37.9도면 진짜 높은 거야. 아, 높은 건 아는데 너 그 뭐야 병원 그 그래서 진단서 띄워서 보여줬어? 아, 봐서 다 보여줬어. 어,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최악의 컨디션으로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야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예? 방송을 할 수 있어. 이 새끼 민심 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난 민심 안 상 투어. 아 약간.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찢어졌을 때 흉가 찢어졌을 때 맨날 보여주는 것처럼. 어. 저는 지금 민심 나쁜 게 아니라. 민심이 떨어진 것도 최상이에요. 그때 만약에 남자가 저자 아 뭐 없냐 이렇게 다 물어보는데 이 새끼 씨발 새끼야. 근데 많이 다치긴 했어. 어. 내일 보여줘야 돼. 내일 하도 어차피 하는 거 일로 안 해. 안 해. 하는 게 맞아. 왜냐면은 아 제가 좀 스포할게요. 원래 이 새끼 배가자 그랬어요. 배가자 그랬어. 나 배가자 그랬어.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이 새끼 개고락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아 솔직히 말했어요. 솔직히, 아, 솔직히 말했어요. 아 뭘요? 선배야. 그래서 아 내가 말해서 말해. 아 먼저 말해. 먼저 말해. 와 이씨 말 새끼 사람 이렇게 만들어. 제가 정확히 나한테 개고락 제가 정확히 뭐 했냐면 아 형 복귀하자마자 이거 배근 아닌 것 같다. 맞아 맞아. 아, 내 생각 아무리 네 생각이 아니야. 근데 이 새끼 끝까지 밀어붙여 배구하자 그랬어. 자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이 새끼 개구라기 뭐라고요. 자 카톡 까? 그러니까 카톡 까냐고. 아프기 전이잖아. 아프기 전에 배그를 잡은 거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배그를 하기로 했어. 근데 내가 아, 선태 너한테 다시 말했지. 야 선태야 이거 갑자기 배그하면 하는 것보다 보라 하다가 배그를 하자. 아~ 그거는 배그를 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 너무 족같은 소리고 야 이거 아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9시에 보라 한 다음에 11시에 끝내서 아, 어, 11시에 맞아, 맞아. 차라리 배그를 하자. 맞아, 컨텐츠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렇게 말했지 씨발이라 내가 언제 무슨 배그로 한다 그랬어. 갑자기 계속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내가 아 이거를 왜 이렇게 말했냐면 내가 형 복귀하자마자 배그는 아 이거는 형 형이랑 나랑 이거 욕만 본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다음에 나는 지금 새벽 3시에 개뜨지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 와닿았다고? 아 나도 지금 뭐 나도 잠 안 잤어요 뭐 어쩌라고요 3시에 개 나도 잠 안 잤어 이형 3시에 개이형 13시 다쳐놔 저도 잠 안 자왔어요 왜 아니 새벽 3시 게스트 빠다리를 냈다고 있었는데 음료수 좀 내장 가져와 야 신라면 하나 끓여봐 야 신나 말 거라 나 술 안 했으니까 신나 말 거라. 야 우리 이 양반 근데 존나 잠 오는 거 같은데. 야 너 좀 자라 빨리. 잠 자도 되고.
아, 존전해. 닭가슴 대표. 야, 야, 신나 마. 빨리 대표, 씨. 아, 소름 씨. 예. 아니, 빨리 가세요. 야, 여기 에어컨 없잖아. 에어컨도 보자. 그거 알지? 야, 에어컨 좀 달어. 야, 에어컨 없어? 이사이트! 예, 예, 아니, 그거 알지? 보일러 존나 틀어놓고 에어컨 틀고, 이모 딱 젓가락 존나 개꿀잠이고. 개꿀잠이야. 위에는 시원하고, 땅에는 어, 맞아, 맞아. 이열치열. 이열치열. 이열치열 가야겠다, 오늘. 근데 창이 형, 어디 갔어? 제가 오늘 3대 들었거든요. 예. 저 70, 저 한 개 드는데. 맞다, 남친 벤치 몇 들어? 저 지금 들면은 모르겠어. 지금 들면 70 들지 않을까? 잠깐만, 형, 3대 몇 나? 이게 75 들었는데? 좀 존나 뭐지? 지금 존나 아, 내가 앞으로 1등이야, 지금. 아니, 내가 75. 기우기 다음으로. 내가 75 들었는데? 어? 아, 잠깐만. 나 빨리 들 수 있어. 아, 형이 어떻게 75를 아, 아까 들었어. 내가 봤어. 진짜 찐무게로? 내가, 어. 내가 3대 들었을 때는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고, 지금 감스가 1등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1등이야. 야, 3대라는 게, 저는 솔직히 역경기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대결구도로 가려면 똑같은 시간대 같이 해야 돼. 아, 네, 이건 맞는 게, 이 형이 약간 이런 말 그러는데, 그 주먹이 온다 보성이랑 했잖아요. 이 형, 아까 기린이랑 쿠쿠스 이야기했잖아요. 이 새끼 쿠쿠스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아, 코끼리, 아, 코끼리 이야기했잖아. 기린이랑 코끼리 이야기했잖아. 이 새끼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 좀, 그, 이렇게, 복싱을 떨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붙어서 코끼리처럼 아니, 이렇게 하던데. 고릴라였어요. 고릴라였어요. 진짜, 니가 해도 이겨. 나 이 새끼 복싱. 아, 솔직히 말할게. 아니, 나 솔직히 말할까? 아, 왜 그 동물을 그렇게 하면 코끼리처럼 이야기 솔직히 말할게요. 예, 예.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상대성이란 게 있어요. 네. 봐주면서 했잖아. 상대가 용병성이니까 내가 무참하게 1라운드로 존나 패버리 뭐가 재밌어. 이길 때 막 오천고가 있니나? 용병성 이기나? 막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진짜 왜요? 어이 새끼 그런 그림을 생각을 못하네. 나 보성이 나한테 학대하는 줄 알았어 얘가 팬데. 나 웃기는 줄 알았어. 아 보성이 주먹질 하는 거 보니까 안 싸워봤다. 야 근데 아, 존나 이렇게 하던데. 아, 존나 그래 돌다가 내가 존나 처음에 빨리 들어가니까 그래서 뒤돌아 돌 때 와 존나 좋아하더라 씨발 새끼. 나 그거 보면서 아 좀 약간 불쌍 인민의 정을 느꼈잖아요. 그래가지고 2라운드 3라운드 천천히 했어요. 몇 경기 언제 아세요? 너가 보성 이기고 나서 가오 잡을 때. 이 새끼 보성 이겨놓고 학교에서 좀 싸움 못한 애랑 이제 싸움 붙어가지고 아, 이기고 나서 가오 존나 잡고 다니잖아. 아, 그리고 정확히 그러다 일진한테 존나 털리지. 제가 조금 정확히 안 돼 말씀드릴게요.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보성아 재밌게 맞아 이렇게 했어. 아, 예. 약간 좀 재미로 이렇게 하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아니요. 하고 막 들어가자마자 코뿌스 아 그 코끼리처럼 막 들이대니까. 아니 새끼들 진짜 싸움할 줄 모른다. 우리 같은 아. 싸움꾼들은 야 저 같은 경우 우리가 누구야? 예? 우리가 누군데? 야 우리 같은 싸움꾼들 아. 청자분들 중에 주먹 깨나 쓴 사람 많잖아요. 아 네. 싸움꾼들은 들어가자 야 한 달 뛰자 한 파이 하자 하면서 들어가요. 뭐 줄게 맞아 이거 아닙니다. 야 한 달 뛰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깨박이를 약간 좀 그 피를 새끼 안 그 새끼 너 때린 게 언제야 너 저는 너도, 깨박이를 피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 학생 아 피를 언제 아니야 깨박이야. 네가 깨박이랑 붙은 건 노인 학대야. 진짜 이거 맞아. 아 노인 학대 맞지. 한번 제대로 뜨자고. 아 조금씩 한번 떠요. 아 진짜로 저는 약간 잠시만요.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주먹 깨나 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당신은 이게 어 그건 맞아. 아니 진짜 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 둘이 해가지고 수장 일주일만 바꿔봐. 이 새끼 뭐 아까 말할게 여러분들. 아 저 바로 깨박이 2 만들어요. 이분 같은 경우 깨박이 소대장 컷이네. 소대장 깨2 만들어. 깨2 약간 말할게 여러분들. 약간 터지면서 1라운드 가잖아요 여러분들. 연보성 제 방송 나옵니다. 딱 연보성이에요. 아니 보성이는 약간 좀 피할 줄은 몰라요. 너는 조구야. 너는 주먹이 소 작약고 컷이야. 전혀 나보다 이 근력 딸리는 새끼야. 근력이 싸움의 전부가 아니야. 싸움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힘을 보여주는 다시 하는 거야. 근력이 너무 싫어. 성주 캡틴 뭐 그 칼리 스타일이야. 아, 네. 맨날 이 형 맨날 말하는데 형. 딱 말할게요. 주먹 세요. 근데 주먹이 이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피해요. 존나 느려요 병신 새끼. 진짜 실전 싸움 안 그래요. 아, 네, 형 같은 경우는 복싱은 똑같이 못해. 그냥 실전 싸움은 좀 하는 느낌인데 복싱은 실전 싸움은 잘해. 1라운드 지나면 형 아까 조구 형 말한 것처럼 일단은 좀 실전 싸움은 그거야. 주먹으로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 잡고 싸대기를 존나 때리는 거지. 그거야. 나는 깡패처럼 싸워요. 좀 살벌하게 싸우기 때문에 좀 무섭습니다. 아, 네, 잠깐만. 저 이 형은 좀 치는 줄 알았는데 좀 치는 사람 이렇게 말 안 해요. 아, 약간 좀 티를 안 내지. 주먹 그 멱살 잡고 이렇게 한다? 박쳐 발 250 새끼야. 이 새끼 발 250이야. 씨발 깜짝 놀랐어. 전조신이었어. 저기요. 자, 발 250으로 당신
여기 관절도 꼽잖아요. 바로 도예요. 관절도 250이야. 한 번 보면 바로 도예요. 일단 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 여모선들은 다 모셨습니다. 저는 원래 아웃파이터예요. 근데 인파이터로 싸웠어요. 약간 파케오처럼 싸웠어요. 나는 원래 메이웨더 스타일이야. 치고 빠지기 스타일. 내 다음 자격고 컷. 자격꽃 컷이. 나 근데 딱 말할게요. 나 솔직히 남순이 정도는 내가 지랄하지 마. 남순이 싸우는 거 못 봤냐 이 병신아. 야 이 병신아 K가 그냥 허접한 거야 이 병신년아. 이 새끼 넌 이 새끼 상대 김문중 K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자꾸. 아 진짜 이 새끼 패고 싶다. 너 다음에 한번 하자. 씨발년아 이 새끼 존나 패야겠다. 야 너 진짜 봐주지 말아라 이 새끼. 주먹으로 지금 찍어 발라주면 안 돼. 내가 하면 봐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치가 있어요 상대방. 자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거라도 자 비유를 대자면 여러분 스타로 예를 칠게요. 스타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철구랑 너랑 스타로가 똑같아. 잘 봐. 내가 이용우야. 철구 기누다. 철구가 맨날 바르죠. 근데 철구 존나 잘하잖아. 이 소리가 올라와요. 기누다 상대성 이론. 에? 근데 철구 이용우 보면 철구 존나 못한다고 올라와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새끼 말아 날아가잖아요. 고전 치른 다음에 3라운드 때 씨발 힘들어가지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아, 내 이름 아는데 네? 당신은 소룡이 컷이에요. 소룡이가 약간 좀 칠 것 같아. 소룡이가. 아, 난 그 말. 맞지, 맞지. 아니야, 나 빵셋돌 출신이야. 아, 근데 얘는, 저는 솔직히 다 이러잖아요. 난 이걸로 가능해요. 근데 싸대기로 때려봐서 이 새끼 기절시킬 수 있어요. 이 새끼 존나 약해 보여요. 예? 진짜 좋겠네요. 아, 아 맞잖아. 이 새끼는 약간 방청도 출신이야. 약간 일가라도. 아니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낮에서 나는 싸움이라고 일도 모르는 자, 나는 항상 싸움 얘기, 전쟁 얘기할 때 뭔가 힘이 돋아요. 왜냐? 내가 과거에 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 생활 때 웃는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애들 괜히 토마토파 이해준이 나온 게 아니에요. 강소부 태전오파. 존나 나대지 않아? 나대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무조건 어이가 없어. 형님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아니 이게 방송으로 받아야 돼. 얘가 나 그러니까 그게 싫어. 방송 받아야 돼? 아 내가 얘랑 방송하려면 소주 3병 까고 뭐 안 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나는 솔직히 여기서 제안하는 게 나중에 한번 비글즈 주먹이 온다 서열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저는 지금 아픈 이거 핸디캡을 드리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되니까. 당신 2라운드 하고 쓰러지지 않았나? 그때 나도 거짓말 안 하고 10초 안에 두 번, 세 번 다운 시킬 수 있어. 너 같은 물주먹이요? 아 진짜로. 왜 그러냐면 김봉준이 그때 나한테 그랬어. 내가 너 싸우는 걸 봤는데 얘는 보고쳐. 야 그거랑 달라. 저도 보고 싶은데. 김봉준은 있잖아. 기린이야 기린. 김봉준은 코치가 있었고 그거 넓었고 그 악으로 버틴 거야 김봉준. 아 문제 넌 소대장 컷이야. 내가 봤을 때. 그건... 아 진짜 그 정도. 아 진짜 그게. 데려와. 아 그 정도야. 너는 아 잠깐 데려오라. 제발 싸움으로 뭐 얘기를 하지 마. 아 저 소대냐고 데려오라 아니요. 아니 지금 싸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저는 풋살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건 뭐야? 빠지마. 새끼들하고 새끼들 풋살 얘기 막 나와 갑자기. 너 요즘에 좀 이상해졌니? 새끼 이상해진 게 아니고 씨발 풋살 얘기 한 마디도 안 하더만. 새끼 왜 소개팅 방송 나오고 말하더만. 개소리야. 이 새끼 약간 야구 빠따 칠 때 약간 자기 한 건 했다고 지금 뭔가 보여줄까? 이건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 그럴 거면 너 오늘 그거 했다며 무결. 야, 그거 어떻게 됐어? 존나 예쁘더라. 여자가 이거 끝나고 나 소룡이한테 번호 물어봤는데 두 번이나 안 줬다가 이제 나중에 받아줬대. 미친 어? 아 잠깐만. 너 일단 그 방송 나갈 때 이형한테 말했어? 아니 말은 안 했어. 와 씨발. 야 그 방송을 취조세한테 바친 거야? 야 그거 이형한테 말을 해야지 가도. 취조세 이 새끼도 존나 예쁘네. 씨발 년이 맞잖아. 아니 나한테 물어보고 가져가야 되지 않아? 이거 맞아? 성도둑 아니야? 아 시조세가 잘못된 거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잘못된 거지. 시조세가 잘못된 거지. 이 새끼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치면 잠깐만. 얘는 거절을 잘 못해. 얘가 돌려 말하네. 아 돌려 말하네. 그렇게 치면은 봉준이 스트 형 약간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네. 아 그야. 근데 봉준이는 물어봤어 항상. 아 형한테. 맞아 나랑 할 때도 물어봤어. 스트 형이랑 방송 같이 해도 돼? 해라. 스트 형 안 물어봤구나. 아 형.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러세요? 봉준이잖아. 네? 봉준이 일단 냅두고. 나 봉파 공작원이야. 사실 오늘 여기 오가서 이 새끼 2만 달이 만든 거? 아 봉파 공작원이야. 아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아니 그걸 거기 받쳤어? 아 씨발 근데. 나도 그 스타 해설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소용이 입장에서는 근데 거부하기가 좀 그렇지. 왜냐 이게 좀 조금 컸네. 약간 이런 생각 할까봐. 말은 해야죠. 남한테 그래. 뒷담갈까봐 그게 싫었던 거잖아. 그래 나 스타랑 방송할 때도 얘 며칠 전에 허락 받았어 맞잖아. 아니 이거 시조세 네가 시조세한테 얘기해라. 네가 시조세한테 얘기해. 씨발년 왜 자꾸 데려가? 내가 키워놨더니. 아니 그 새끼 좀 요즘 너무 나대기네. 아니 그럼 우리 시조 쪽에서 좀 시조세 쪽에서 데려올 만한 그런 사람 있나? 우리가 써먹어볼 만한?
근데 우린 이미 시주사를 존나 많이 써먹었잖아. 인정하지 개새끼야. 그럼 이거 줄 수 있는 거지 소룡이도 한번. 왜 째려봐. 아니야 그거 우리가 이어받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왜 그 인사하고 끝이에요 그냥. 아 연락 안 해? 해 안 해? 아예 일도 안 해? 그냥 내 알겠습니다. 아 그 답 그 카톡 오셔서 그냥 내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네. 나왔다. 내가 다시 불러. 지금 발표하자. 싫어? 싫어? 아 새끼. 잠깐. 아 근데 얘는. 아 잠깐. 얘가 싫다. 네가 싫기 때문에. 아 잠깐 눈. 야. 아 저는 못 볼 것입니다. 얘 내일이냐? 뭔 개야 씨발.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OX 한 명 내야 돼. 컨텐츠 있잖아. 스타킹에서 돼 가지고 신박 그 BMP 그 나오는 거. 근데 BPM 하는데 얘 100 이하 100 이상으로 안 올라가더라고. 심정진 줄 알았어. 여자랑 소개팅 하는데 30, 40 막 이래. 아니 그게 형 이게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건데 정확한 거야. 아 정확한 거. 박동 그게 판 거고. 왜 이렇게 여자 옆에 있는데 여자가 막 그 허벅지도 보여주고 막 가슴 굴곡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너는 그게 어떻게 100 이상으로 안 올라가냐? 그냥 방송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자로 생각한 게 아니고. 존나 프로페셔널하네. 이 새끼로 했으면 한 160 뛰었을 텐데. 네? 맞지? 너로 했으면 160 뛰었지. 이 사람 섰어요. 맞아. 아니 뭐 섰다 드리면 출발됐지. 이발이야. 이쁘지. 아 이쁘시더라고요 다. 그분은 이렇게. 아 근데. 좋은 거 됐습니다. 이 새끼 저한테 배너 져가지고 소개팅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준비하고 갈게요. 아, 저는 나가는데 약간 좀 저는 1대1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하여튼 나가면 나가요. 아, 2대1로 하시죠. 제가 남자 한번 써봐야 되니까 대기업 부드러워. 아, 오케이. 그거는 오케이. 2대1로. 그건 너무 좋아요. 괜찮다. 예, 그건 너무 좋아요. 성태는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 아, 네, 꾸며야지. 뭐, 머리 예쁘신 거예요? 근데 왜 꾸민 줄 아세요? 웬만할 만큼 대가리 얘기하고. 왜 꾸냐면 VS 깨박이랑 붙자고만. 아, 깨박이도 이름 많아, 너보다. 아, 말도 안 되죠. 아, 깨박이 2대1. 자, 깨박이랑 저랑 강남 가잖아요. 구가 저한테 와요. 아 진짜 이건 누가 오겠지? 아니 너 깨박이랑 너 동등해 요즘에. 아 뭔 소리야? 깨박 너랑 내가 여자 계속 불러서 하잖아? 깨박이 이렇게 더 많아. 아 진짜 예전에는 배그 여성 유저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배그가 약간 좀 저게 돼가지고 거의 없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그 딱 가면은 구가 저한테 거의 와요. 아니, 이건 진짜 팩트 말씀드린. 근데 얼굴로 따지면 깨박이슨. 맞아, 그건 맞아. 왜냐 깨박이는 약간 깨가 약간 이병헌상이야. 어 약간 귀엽게 생겼어. 아 진짜 아직도 안 이병헌상이야. 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깨박이나 저랑 붙여. 이게 무슨 상이야 이 새끼는? 아 깨박 저랑 붙여주세요. 저랑 무조건 이긴단 말이야. 저는 장난꾸러 이거. 한번 바란 적이 있어요. 깨박이 소개팅 나간 적이 있는데. 성형석 닮았지. 서경석 선생님. 아니 근데 나 솔직히 BJ들이 다 자기는 안 못생겼다 그러잖아. 진짜 존나 역겨워 이게. 딱 봐도 진짜 누구 딱 보면 찐따 같은 못생긴 얼굴도 있거든. 근데 자기는 매력적이게 생겼대. 보면 특히 이 새끼 자기는 안 못생겼다. 학창 시절에 말해 고등학교 때 이 애들 진짜 이거 없네. 그냥 여자들 천하도 안 봐요 이런 애들. 저는 성술이 존나 많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꼬시면 꼬셔요.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는 거죠. 일단 나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때 대주중학교로 나왔고 고등학교 때 대강공고로 나왔습니다. 다 일진들만 다니는 학교 출신 학교예요. 거기에 항상 여자친구, 항상 선배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고1 때 고2 여자를 만났어요. 아유 씨발 만났다 이 개새끼야. 아니 그게 진짜 팩트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이연진. 누구예요? 진짜 이연진이라고. 따님에다 이연진. 일장 말하지 말고. 따님에다 이연만 붙여. 아니.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연진 씨. 아 근데 나는 여러분 시험 다 날 거다. 싸이월드 내 예전에 막 그 탐험했던. 난 항상 여자친구가 빠져본 적이 없어. 그래, 네 방송에 다 공개했잖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우결을 제가 만든 거예요, 아시죠? 알아. 어, 내가 최초로 했어, 여자친구 이거 합방해가지고. 그래요. 같이 방송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다 당신 거예요. 그래, 과거. 자. 과거 너무 어려워. 제가 만든 거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우결. 그 다음에 치바. 이 두 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역사가. 진짜 업적 얘기해봐. 아프리카에 내가 이걸 얘기해봐. 최초로 했다. 업적. 업적. 업적? 업적? 나는 그거. 뭐요? 그냥 팬닉인데 가운데 동그라미고 F 해놓은 거. 아 그게 무슨 업적이야. 그게 다 업적. 그건 팬닉이잖아. 무슨 그게 업적이야. 아니, 팬닉이라는 그 문화를 내가 만든 거야. 나는 뭐 딱히 옛날에. 그거랑 그거 캠 원래 띄워놓으면 원래 풀캠만 띄워놨는데 캠 옆에다 채팅창 띄워놓은 거. 그것도 내가 만든 거. 그건 근데 당신들이 세대가 빨라서 했지. 우리도 빨랐으면 했을 것 같아. 아 그럼 너는 뭐인데 업적? 성렬수 씨발로만.
그 아, 방, 그리고 광자 앞에다 동그라미에다 색색넣은 거 50몇 개가 있어. 공중파에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특수문자 중에 동그라미 안에다 색넣은 거 그거 내가 맨 처음에 썼어. 아니 뭐 어쩌라고. 라면? 어 먹어. 그냥 먹어. 이제 얘 술 취했어 지금. 취했어. 아 너 술 먹은 거야? 술 먹어. 아 이 새끼 강남에서 씨발려. 아니 많이 안 먹었어. 많이 안 먹었어. 안 돼. 이용 좀 그만 즐겨 씨발려나. 뭐 룸 갔다 왔다 왜? 아니 이 새끼 여러분들 아 확실히 취했네. 아까 그 뭐야 코끼리 길이 이상한 얘기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술이에요. 확실히 술이 취했어. 어. 여자랑 술 먹냐? 아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절대 안 하는데 비글즈 때문에 온 겁니다. 아, 아 진짜. 맞아. 아 어떻게 보면 노는 거를 포기하고 와준 거야. 아 모든 걸. 나 내가 전화했거든. 형 씨발 왜 간다 그랬어? 아니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딱 전화 오고 나서 야 빨리 모텔 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대실 빨리 끊은 다음에 바로 나온 거야. 성태가 너냐 이 씨발 새끼야. 성태가 너냐고. 그럼 뭔데 개새끼야. 지금 몇 시야? 5시네. 야, 뭐, 야, 좀 자자. 우리 진짜 자야 돼. 자, 자자. 아니 잠깐만 3시부터 할 거예요. 3시부터? 4시부터 할까? 아, 지금 어디서 잔다고? 아니 잠깐만. 아 여기 형 방 방송을 끄고 잘 거야? 어, 방이 그래, 엄청 그래. 많아. 아, 집에서 자고 가도 되잖아. 집에서 자고 와도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네가 오고 있었어. 아니 굳이 왔다 갔다 그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여기 방도 막. 야, 근데 순아 내일 너희 집이야? 어? 너희 집이야? 우리 집에서 한다고? 안 돼. 성태 집 아니면 남순이 집. 아니 여기 아 여기는 왜 화려? 아니 여기 왜 안 돼? 아니 왜냐면 존나 작아. 숨겨 보니까 못 들어가 사람이. 존나 작아. 집이 완전 대저택이. 어 그러니까 딱 그 모바일 방송 하기는 딱 좋은데 네. 커가지고 뭐 이제 뭐 펜션 느낌으로 하기 좋은데. 아 잠깐만 여기 왜 온 거야? 근데 우리 집 존나 식상해. 아니 너 집이 지금 가장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는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성태 집은 어때? 이소룡 집은 어떤데? 내 집은 너무 안 좋을 걸. 성태 집은 어때? 아니 우리 집도 괜찮게 안 돼. 근데 여섯 명이 들어가면 꽉 차. 야. 비좁아. 콘텐츠 생각하면 솔직히 너희 집도 나쁘지 않아. 그래 형 집은 왜 안 해? 왜 안 해? 맞잖아. 형 집은 왜 안 해?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새끼 조작하기 싫어서 그래. 원래 각자 집 가면은 그 부담감 있잖아. 내가 세팅해야 된다는 감각, 그 감각. 아니야 세팅도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 그러면은 귀인 열전도 했는데 뭐. 너희 집에서 하자. 정해졌어. 네? 어. 어차피 이 새끼 방송이니까. 아 상관없어. 오케이. 네? 네 방송이고 너희 집에서 하자. 그게 맞아. 예? 쌈배한테 필요 가자. 어 쌈배? 어 좋아. 쌈배한테 필요 가자. 야 소롱아 얘기 좀 하고 있어. 얘기 좀 하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방송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술 안 깼다니까? 야 소롱아 야 뭔 소리야. 예. 깼어. 보고 양무지 가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양무지 가고 있어. 소롱아 딱 옆에서 앉고 카메라를 좀 가까이 대. 네. 아니 성태 어디 갔다 왔는데? 어? 나 나한테 말. 아니 이 새끼 우리 집에 와서 잔다 그랬어. 왜 갑자기? 썩인가? 아 근데 말해줄게. 나 성이랑 술 먹었는데 어차피 비글즈니까 형 집에서. 너 X같은 거 뭔지 알아? 너 장규방 했을 때 소문에 얘 BJ단 다 술 먹었거든? 나도 한 번도 올라가다더라. 시발놈이. 나 BJ랑 술 먹었다고. 너 집 살면서? 누구? 말해봐. 나 들었어. 너 BJ들랑만 놀았다고. 누구? 아니, 그러니까 누구? 이 새끼 난 존나 하네. 누구? 누구? 진짜 말해? 어 말해. 다 말해. 아니 말해. 얘 BJ들랑 막 놀러 다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술 누구? 먹고 BJ 썩이 깨박이도 먹었잖아. 술. 아 깨박이 먹었지. 다 들었어. 깨박이 먹었어. 그 다음 여비도 있잖아. 여비 누구? 있잖아. 여비 누구 말해. 말을 못 하겠는데 다 같이 회식 때 나는 왜 한 번도 안 불렀냐? 아 형 방송 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형이 흉방이 모르잖아. 넌 뭐야? 개새끼야. 피로 가 이 개새끼야. 이 새끼 근데 솔직히 좀 섭섭한가 보네. 아 그래. 전화도 좀 하고 해. 옆집 살면서. 아 그래서 나 오늘 형 집에 잔다 그랬잖아. 하숙집이나 신방세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나 뭐 어쩌라고. 아니 남훈이 형한테 사람 좀 줘 성태야. 아유 씨발 왜 와. 넌 정말 어몽어스 하자니까 왜 안 왔냐. 넌 진짜 사람 새끼. 아 맞다 이 새끼 진짜 역겹긴 하네. 이 새끼도 어몽어스 할 때 나한테 전화하더라. 야 한 번도 안 하던 새끼가. 어몽어스 하고 싶은 BJ가 얼마나. 아니 그건 아는데 씨발 아침에 근데 너는 나를 아예 모르면서 난 마이너즈. 아 잡아 내가 너를 모른다고? 모르잖아 이 개새끼야. 그냥 일단 어몽어스 하려고 부른 거잖아. 나 그거 보고 아 이 형이 뭐 뭔 일 있나 해가지고 전화했다. 어몽어스 하자 이 지랄 떨고. 그래 어몽어스 하자. 하목토일이 마이너졌네 씨발. 하목토일 그것도 모르고 있고. 아니 소름아 이런 말 건데. 왜 와?
그 단톡방에 씨발 네 면상 좀 안 올리면 안 되냐? 면상 안 온 게 한 번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사진을 쳐 올려? 한 번 올렸어요 이 개새끼 기분 호파라 코트형 그 열 번 올렸어요 병신 새끼야 코트형 이렇게... 올릴 때는 씨발 귀엽다 이지랄 내 올릴 때 족같다 이지랄 떨고 형이잖아 근데 돌려서 말한 거잖아 아 왜 이렇게 사진을 쳐 올려? 아니 근데 코트형 열 번 올렸다 한 번 올렸어요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좋네 역겹네 진짜 씨발 이 새끼 근데 내가 봤을 때 술 먹고 와가지고 좀 기분 좋네 라면 먹는 거 보고 코트형 열 번 올리고 저는 한 번 올렸습니다 진짜로 근데 안 올렸으면 좋겠어 아 진짜 개인적으로 아 일단 아, 안 올리겠습니다 예 야 소개팅 진짜 잘 됐어? 소개팅 잘 됐다라기보다 이제 한 명 뽑아야 그거 뽑아야 시조새님 또 한 명 뽑아야 된다 아니 식으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되잖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 뭐 뽑으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왜 와? 씨발 네가 뭔데? 예? 내가 뭔데 왜 네 명 중에 가려? 그냥 씨발 한 명이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네 명 중에 뭐 아자마 네 명 중에 뭐 아니 그걸 왜 네가 왜 손 그거 네가 왜 판단해? 제 마음인데 뮤신아 네 소개팅이가 잘하세요 뮤신아. 너도 소개팅할 때 씨발 무조건 오와 엑스 할 것도 아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 약간 드러내는 스타일이에요. 당신 같이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솔직히 여자친구 만나고 왔죠? 이 새끼 그래요? 몰래 여자친구 만나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자친구 만나고 바로 튀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저 썩이랑 정확히 말할게요. 썩이랑 깨박이 만나고 왔어요.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옵니다. 좀 꽉 쳐요. 아 철구 형님은 근데 철구 이 새끼는 또라이인지 잠을 안 자나요? 응? 아니 뭐 아프다 소령아 죽을 것 같다 이 지랄하면서 씨발 코끼리냐 길이냐 UFO냐 씨발 UFO냐 귀신이냐 씨발 그거 가지고 3시간 동안 지랄 발광을 떨어서 한 시간 밑에서 지랄 발광도 코끼리냐 기냥 여기서 한 시간 지랄 발광도 이게 맞나요? 소령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왜 와? 이 형 씨발 어디 없는 채워야 되고 할 말은 없고 그냥 아니 그걸로 한 시간 반을 씨발 할 말은 없고 대단합니다. 그냥 엉거지로 개 막 티키타카 한 거야 그걸 코끼리 길이 몇 킬로인지 그걸 또 왜 봐요? 존나 할지도 없는지만 안다니까요 진짜 토악질 나오네 아 아니, 그래서 너는 누가 이긴다 봐 코끼리 길이 코끼리 길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둘 다 초식이라서 안 싸우는데 진짜 많이 싸우면 코끼리가 그냥 그래 코끼리가 그 그냥 몽둥박지게 하면 그래, 걔는 그게 정상박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코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씨발은 지금 그 말 안 하고 안 나가면 안 되냐? 뭐 어디? 합방 같은 거? 아 합방 이제 제 형들이 나가지 말라고 이제 안 나가겠습니다 예. 아 근데 씨발 존나 재미없네 진짜. 너는 왜 계속 너는 좀 나가 씨발이나 그렇게 나중에 중신 새끼야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아 나 안 나가 나도 합방 제일 많이 들어와 근데 이제 나한테 잘 안 나가 아, 레벨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왜 안 나가는 줄 알아? 왜 와? 씨발 풍이 안 보니까 안 나가 그냥 왜 나가서 하는 거야 비글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봉준이 아니면 스트형 아니면 약간 소개팅 말고 아니 형은 근데 확실히 레벨로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랑 다르잖아 아 근데 존나 근데 소리를 열심히 하려 해요 맞죠? 열심히 여러분들. 일단 해야 되니까 아 내 목소리 그나마 괜찮아서 다행이다 와 나 아까 목소리 아예 안 나와가지고 왜 와? 나 목소리 너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야 근데 너 스타 실력 소리 어느 정도냐? 아 근데 형 아침에 스타 하는 거 봐가지고 아 봤어? 봤는데, 마린 메디 아 솔직히 어느 정도야? 스무스하던데? 아니 괜찮지 나는 배우면 중요한 건데 나는 배우면 자 나는 족구 형도 코끼리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나 형도 받았다니까 스타 그러니까 나 스무스하던데 배우 받았어 아 이 새끼들 왜 여기서 지랄하는 거야 배우는 또 다른 게 아니 코끼리기는 결론 나 너는 왜 라면 먹어 지금 아유 아까 끓여달라 해가지고 먹어 먹어 아 나 똥 마려 똥 싸볼래 나는 근데 이제 배그판을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스타파까지 이제 점령하면 이제 마무리 이제 아, 그렇죠. 게임의 정점을 찍네요. 예. 누구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배터리 키우러 왔어요. 아니, 조구 씨. 네? 저 일부러 저 드린 겁니다. 당신이 약간 배그의 흥미를 느끼. 아니, 사실 눈 들어가면서 게임하는 거 봤어요. 아니, 진짜. 그 표정에서 이제 진실이 보였고. 아, 그 다 연기였어요. 아, 진짜 다 연기였어요. 정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성태가 연속 두 번을 징긴 이제 저거든요. 연속 두 번 지면 이건 바로 딱 또 봤어, 봤어. 야. 성태 발리던데 아 뭔 소리예요 한번 참고 배그마인드 너한테 발렸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이게... 너 발렸잖아 김신 같은 새끼야 이거 발린 거 일부러 약간 좀 기세워주려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배그판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지랄하죠 지랄하고요 진짜 너는 진짜 그걸로 평생 좋아하겠다 그치? 야 난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난 배그 솔직히 많이 하지도 않았어 맨날 했잖아 아니 맨날 안 했어 난 지랄 이 새끼 내가 이 새끼랑 있잖아 뭐해? 배그. 뭐해? 배그. 어 맨날 군대에서 맨날 배그했대. 왜? 아 그런 거 이겨보고 싶어서. 아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자 일부러 그때 컨디션 최악이었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저들인 거죠. 지랄하고 있는. 나 근데 진짜 AKL 나가가지고 얘보다 네가 잘한 거 보고 난 인정했어. 똑같이 못하더라. 아 잠깐. 니 깨박이 욕할 게 아니라. 아 잠깐 약간 좀 그 썰 풀자면은 그때 AKL 나올 때 있잖아요 조코 씨. 네. 갑자기 어떤 새끼가 전화가지고 나도 AKL 껴줘 이랬는데 바로 꺼지라 그랬습니다. 누군데요? 저요. 아 진짜요? 저도 한번 하고 싶었고. 아 꺼지세요. 당신 같은 족밥샵바는 예 AKL 나오면 안 돼요. 못 껴 형은. 되게 망합니다. 아니 나도 이거에 조금 하고 싶은 게 없어. 아, 또 참고로 또 올리인자고 진짜. 아, 형! 보는 거야, 땅주배야, 진짜. 내일 모레 방송할 거 생각을 해야지, 나도. 진짜 민철이도 생각. 비글즈 컨텐츠 짜라 그래, 참고로한테. 술 배틀. 어? 술 배틀. 한번 조져놔야 되는데. 아, 근데 형 진짜 술 안 먹다. 아, 깜짝 놀랐어, 진짜. 이 형 진짜 개돌아야, 진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못해도 3시에는 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즈. 오케이. 네, 여러분들. 내일 좀 많이 봐주시고 내일 바로 3시 에 키도록 갈게요. 코트 이 새끼 어디 가서 자기 쥐 방송인데. 진짜 깔끔한 거 그냥 내일 3시? 내일 3시에 키는 걸로? 남순이 집에서 키도록 갈게요. 아, 그치 지금 남순이지. 근데 형 집에서 하는 게 약간 좀 편안하긴 해. 그래 맞아. 아 진짜 좀 그 텐션 오르긴 해 형 집이. 맞아 몰입도가 있어 이 새끼 스튜디오. 없어. 몰입도가 달라. 맞아 맞아. 뭔지 알지? 왠지 남순이네 집에서 하면은 뭔가 방송국에서 하는 느낌이야. 그래 우리까지 텐션 올릴 수밖에 없어 거기는. 여기는 우리 집 같고 저기서 해야 되는 거 맞지. 너 근데 8시에 많이 들지 않느냐? 네 맞아요. 너 잠깐만 너 오늘 방송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아. 아 진짜로? 네. 씨발 3시에 뭐 죽을 표정을 하면 죽여버리지. 씨발이야. 제가 뭐 그러진 않아요. 씨발 마이너지 힘 다 썼고. 이 새끼 하루에 몇 탕을 뛰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소리가. 아 예 알겠습니다. 네가 좀 약간 주가가 있긴 한가 보다 진짜. 그럼 오늘 여기까지 딱 깔끔히 하고 내일 3시에 끼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콜트 못 가는데 이 새끼. 존나 빨라. 아니 그리고 이 양반 노라인 게 아니, 지금 핸드폰 보고 있고. 아, 야, 보면서 와. 쟤는 타격감이 없어. 그냥 뭐 타격 치잖아? 막 그래. 아 노잼으로. 저 새끼는 꼰대야. 뭐 발작이 있어야지. 몰카하잖아. 지금 보면서 오씨 뭐 어떻게 걸려줄까 이 지랄한 새끼. 아, 맞아. 핸드폰 다 보고 있어. 싹 다 보고. 근데 저 새끼 나중에 진짜 흉가 막 보내고 싶어. 그때도 아. 흉가 빠졌어 그 새끼. 그리고 저 새끼 힘든 거 존나 하네 개새끼. 한번 힘든 거 시켜야 돼. 이건 팩트네. 잠깐 네가 할 소리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 힘든 거 하지. 흉가 갔지. 흉가 따라갔지. 술 먹방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했지. 어 맞네. 힘든 건 나 다 했어. 힘든 건 다 빠. 아 잠깐 너 아니 나 야첨 잡혔어. 아니 새끼 이따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개새끼야. 왜 차이량만 계속 그러는 거예요? K가 K한테 4천 더 그거 했다면 이 형한테는 최소 2억이야 맞지? 아 개소리 하지 마. 미웠어요. 딴 말할게요. 이 정도 아니고서야 방패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술 먹방 다 했지. 맞아. 그다음에 흉가 따라갔지. 흉가 따라갔지. 힘든 건 다 했어. 뭐 했는데? 적당히 실패해야지. 눈치가 우리 500당인데. 나 말할게요. 이 새끼 진짜 쓰레기 새끼네. 씨발년아. 니가 인간이라. 개 족같은 새끼야. 미안하다. 야, 욕을 왜 이랬다고. 이게 형 아니지. 아, 근데 여기 오늘 왔는데. 어, 집 진짜. 아, 진짜 크다. 형 진짜 좋다. 근데 니네 집보다 월세 싸다. 아니 형 여기 에어컨 안 틀어져? 에어컨 틀어져. 형 여기 지금 활용 안 할 거면 나 죽어. 형 딴 데 이사 가면 안 돼? 왜? 네 여기 쓰게. 아니 게스트 여기 오면 난 진짜 여기 날라다 이거. 여기 대박이긴 하지. 왜냐면 여기 밖에도 있지. 여기서 쓸 수 있지.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형 이사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나 이 집을 나한테 줘. 아, 네가 여기 들어온다고? 네. 왜냐면 이 형은 야 쿵쾅쿵쾅 거리는 것도 여기 주택이니까. 여기는 여기서 지랄해도 되고 위에서도 지랄해도 돼. 네, 아 그러니까 상가 상가 여기 뭐 층별로 있잖아. 층별로 해도 돼. 와 나 여기를 내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니네 집에서 왜 그러냐. 차라리 우리 집 같은 데로 이사해라. 아 그러니까 여기 형 언제 갈 건데? 너 형 어차피 리니지마 할 거죠? 너 진짜 할 거야? 아, 형 리니지마 할 거지? 어. 그러면 우리 집이랑 바꾸잖아. 안 해. 우리 집에서 리니지마 해. 아니 니네 집을 빼. 니네 집을 빼면 니네 집을 빼면 여기 해. 이거 못 바꾸자. 어, 나 당장 나가도 돼. 어? 아무 나 세 팀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 콜 바꾸자. 나 어. 그러면 양평동으로 이사 갈래. 양평동이요? 나 우리 가게 옆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나 여기로 올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로? 그럼 여기서 어디서 방송하게? 지하? 개살때로 지하로 해도 되고 이쪽 방에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야 그럼 내가 네 스튜디오 있으니까 내 주한도 스튜디오 바꾸자. 주한도 스튜디오 바꾸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씨발 갑옷 입고 했어야지. 아니 아무나 와. 맞아 뭐 비글즈 한다고 그러잖아? 밖에 애들이 대기하고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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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인사하고 다녀야 돼.
근데 확실히 여기 존나 좋긴 좋을걸? 네, 여기 300평이죠. 300평. 여기 뭐 풀빌라 깔고 여기 다 할 수 있어 진짜. 싹 깔 수 있겠다. 어, 여기 오면 내 세상이지 진짜. 그러니까 씨발 맞네. 이 새끼 많이 하게 돼. 뭐 3층에서 풀빌라 깔면서 뭐 밑에 스튜디오 세팅하고. 그치, 여름에 약간 좀 풀빌라는 아닌데 형 미니 수영장 있는데 이만한 거. 아니니까 주고 할게. 어, 아니니까 진짜 좋아. 어, 광부지네. 그치 씨발 뭐 약간 펜션 같은데 갈 필요가 없네 이 새끼는. 펜션을 여기로 했대. 그러니까 비키니만 자유자재로네. 아, 형들 버퍼 심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은 버퍼 없죠. 와이파이 기계를 세 개를 깔면은 공용으로 돼요. 3층도 되고 이거 이 와이파이로 밖에도 나가도 돼요. 아 이거 버퍼면 잡으면 되지. 와이파이 깔면 되죠. 우리 난 우리 거기 스튜디오만 해도 랜선이 네 개 들어있어. 그래 그걸로 똑같이 깔면 돼. 어, 이 새끼 집에 맨날 자러 와야겠다. 아 자러 와야겠다. 존나 좋네. 여기 좋다니까. 3층에서 애들 숙박 시켜도 되고 펜션 해도 되고. 수영아 예 형님 에어컨 리모컨 들고 와. 예 저거 전원을 꽂으면은 에어컨 틀 수 있잖아. 예 들어봐라 열치열로 잠봐. 근데 여기 존나 좋긴 좋아. 잠도 잘하고. 아니 코트 이 새끼 뭐 뒤졌어? 여기 엄청 비싼 거 같아. 아니 코트야 형 뭐해요 형. 코트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여기 1억에 550이요 1억에 550.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1억에 550. 550 내고 살라고요? 저희 그 정도 벌잖아요. 와, 안 와, 안 와. 아이씨. 그리고, 야, 550이면 잠시만. 550 살만해. 내가 900까지 내고 살았어. 내가 900까지 스튜디오 해봤거든? 진짜 돈 못 모아, 진짜. 야, 여기 세금 처리 돼, 근데. 아, 돼, 아. 그래도 아 너무 빡세. 아니 세금 처리되면 어차피 되는 건데 존나 개이득이지. 세금 처리 안 되는 데에서 살면은 족 같은데 세금 처리 되면은 할만하지. 550이면 좀 괜찮긴 한 거. 여기 너 니네 집 지금 월세냐? 응. 월세 얼마 나가? 스튜디오 월세. 스튜디오 얼마야? 얘기했냐 방송에?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응. 여기 얘기해봐. 여기로. 이거보다 싸. 이거 이거야? 어 그 정도. 관리비는? 그 정도 해서. 이거의 관리비 이거야? 응. 그러면 이 새끼 여긴 관리비 없잖아. 관리비가 없어 여기? 여기 관리비 없지 단독인데. 아 그래? 그거나 그거나 똑같고 막 여기 관리비 없어. 여기 꽤 멀긴 하던데. 멀긴 뭔데 근데 강남에서 오라고 하면은 한 어차피 너 새 밤에 하잖아. 9시 10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난 이런 새끼도 좀 역겨워요 여러분들. 뭐냐면 나 컴퓨터 있고 컴퓨터 들어온 날 방만 있으면 방송을 하는 건데 뭐 어디 가니 많이 씨발 오늘 누구 집 가서 하자. 존나 역겹네 비응신데요. 안 그렇습니까? 가서 하자고. 예? 안 그러냐 소름아? 그냥 반지하에서 그냥 컴퓨터만 놓고 방송해도 그게 방송국 방인데 잠이 안 되나 이 씨발아. 아니 넌 좀 자라. 아니 나는 좀 자야 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안 자니까 못 자지. 소룡아, 예, 내 거 침실 가서 자.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자. 아이고, 예, 가서 깨워줄겠다. 아, 예, 예. 좀 아니, 자. 같이, 아니, 저 안 될 거예요. 아, 3대 쳐보라고요? 얘 3대 치면 안 될까요? 아니, 여기 3대를 왜 쳐? 아, 3대 아까 그 벤치 70몇 개면 존나 크. 아, 내가 지금, 잘 되는 나 지금 3대 치면 내가, 뭐야, 스트는 이기지. 일어나서 칠게, 일어나서. 근데 아까 남순이, 제가 봤을 땐 제가 했던 거는 남순이 해요. 왜냐면 딱 보면은 사이즈 나와요. 얘는. 일어나서 할게. 얘는 해요. 옛날하고 틀려, 이제 근육이. 야, 너 여기 해봐봐. 얘, 얘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요. 얘, 그때 그 나랑 만났을 때랑 근육이 틀려서. 그때 새끼 뭐, 호모 사피엔스야.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아, 나 이런, 나 진짜 팔에 이런 털 나서. 아,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어? 존나 역겹네. 어? 진화가 덜 돼서. 니도 털 개 많네. 야, 형 정도는 아니야. 야, 털 많은 새끼들이 성욕이 존나 많다던데. 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맞아. 근데 이 새끼 진짜 팔 개 더럽네, 이거. 넌 면상이 더러워. 약간 꿀품에 같다, 꿀품에. 그러니까, 이거. 어, 이 새끼 뭐 팔에 장풀이 왜 이렇게 많아? 존나 많네요. 나보다 심한 사람 처음 봤어. 족수이 같은 새끼. 원수이 같은 새끼. 이 새끼 언젠가는 주먹이 맞든다. 뭐라고? 모르겠다. 머리 새끼야? 주먹이 온다? 내가 좀 하자, 일어나서. 벌크에 배가지고 씨. 아, 일어나서 하자고. 진짜 보여줘야겠다, 진짜. 아 진짜 나 오른손만 쓸게. 야 근데 네가 아, K 좆바르더라 딱 보니까. 야 왜 1라운드만 했어? 3라운드까지 하지? 불쌍해서. 아니 걔는 어. 그 뭐지? 나는 최근에 운동을 했고 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 근데 그 새끼 배웠어. K 딱 보니까 배웠는데 어, 잘 피해. 그러니까 어, 배우면 어. 나 경험 차이지 경험 차이. 이게 무슨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메이웨이더 앞에서 복싱 이제 초짜들이 뭐 나는 뭐 이거 인아웃 한다 아웃파이트 한다 이 소리 듣고 있으니까 메이웨이더가 얼마나 가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메이웨이더예요 지금 존나 가짜네요. 근데 족구가 경험자긴 하지 존나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좀 많이 해봤죠. 근데 경험 차이는 있어. 쳐 맞는데도 경험이 있어야 돼. 뭐
복싱할 때. 근데 그런 말도 있어. 창인 형도 주먹이 더 궁금하다. 실력. 어 맞아 맞아. 어, 이 양반 진짜 많다. 이 양반도 은근히 뭐 다 잘하잖아. 어. 운동. 봐봐, 야 솔직히 근데 K 생각보다는 잘했지 맞지? 너 생각에도. 어, 잘 피해. 어, 아니, 나도 몰랐어. 진짜 내가 딱 말할게. 너보다 잘해. 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K 못 이겨 너 K. 예? 맞아. 실수하네 오늘 진짜로. 나는 K 그냥 걔가 좀 얻어 걸린 게 좀 많고, 넌 저. 근데 복싱은 아, 체력장이야. 사실 쿼터를 건드리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아마 뭐 자네 이제. 누가 자? 성태.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아니 술 처먹을 때는 먼저 하는데 술 처먹으면 왜 저러냐 씨발 새끼 존나 할 겁네 내 그 컨디션을 아 얘는 그러면 인정 어 컨디션 인정 근데 얘랑 아니, 나랑 아니 왜 자는 거 알아요? 뭐 계속 헛소리만 하니까 자는 거예요 씨발 뭐 메이웨더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메이웨더요?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아 나 다시 피 터뜨려 너 씨발이야 입술 피 터뜨려 아 이 새끼 진짜 해 수산적 반가 씨발이야 이 새끼 진짜 존나 패껴 여러분들 3대 팬님은 계십니까? 가서 자 존나 패껴 내 진짜 저기 너는 가서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는 진짜 자 텐션을 위해 우린 텐션 어차피 우리는 야간형이니까 괜찮아 어 저기 누가 크루대전 보고 싶다고? 어떤 크루대전이요? 주먹이 온다 크루대전 주먹이 온다 크루대전? 그 씨발 내게는 이해하다 인정? 어 진짜 많이 보긴 하겠다 그냥 보지 왜냐하면 가장 대결도 제일 재밌다는 게 주먹이 온다야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제가 만들었어요 아 원래 이렇게 테이블에 있었던 거 그건 맞지 누가 먼저 그건 아프리카로 갖고 와서 어, 갖고 왔냐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그걸 제가 문제했어요 맞지 네? 그거는 예. 네. 기훈이가 넘사라고 하면 하는데 핸디 받아야지 뭐 누가? 기훈이 기훈이가 왜 넘사야? 아 체급 차이는 무시 못해. 아, 나 딱 말 기훈이 하면 내가 나갈게. 그래 알았어. 아, 그 새끼 진짜 나 구라가 아니라 제 후배였어요 원래. 지금 유튜브 삭제 빵해. 아 해. 나 진짜 안 져. 기훈이한테는 안 지지. 하, 지금 등치 되게 크시던데. 야, 그러니까 무시 못해. 아니 너 덩치로 싸움하냐? 아니 뭐 자연 빵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스포츠 대결하는데 넌 져. 나도 김기훈 형님 그 뭐냐 철구 형 대가리한테 통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네. 아, 아, 근데 제가 기훈이 결혼식을 갔잖아요. 네. 네. 기훈 친구들 이런 말 했습니다. 네. 사장님 찍을 수 있다. 야, 그 어깨 동무하면서, 어, 성태씨. 사장님 찍을 수 있다. 나도. 아, 이러는데, 야, 있으면 내려. 아, 진짜 그 정도입니다. 기훈이. 아, 진짜 옛날에 놀긴 놀았다. 아, 저는 거기 진짜 음의 세력인 줄. 아, 진짜 그 정도로. 아니,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기훈이. 그 옛날 얘긴데. 자, 세컨드에 너무 진단해. 나한테 그랬다? 진짜. 사람을 찍읍시다. 술 안 내리나? 신발은 나. 한번 써. 이제 손을 밝히고. 그 소리 하다 봤는데, 야, 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예. 예. 원숭이가 있다. 정말. 아, 맞아. 근데 대구 애들이 좀 무서워. 알지? 대구 남자 애들이 그 센 애들 센 애들 많아. 말빨이 존나 무서워. 왜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센 캐들이 많아. 말빨 아니 그냥, 말빨이야. 어 싸움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그 말투며 억양이 존나 세 보여. 어, 존나 세. 어, 아니십니까? 어, 사람을 찍읍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특히 대구. 어. 특히 대구가 좀 그. 아 근데 솔직히 기훈이가 복싱을 잘하는 거 걔는 약간 실전 싸움을 잘하는 거지 복싱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는 어 코트 형 같다 네. 아니 체력이 은근히 안 될 그래. 수도 있어 체력전이야 체력전 일단 지금 아, 체중이 너무 불어서 거의 코트급일 수도 있어 그냥 싸움도 못하는 말라깨는 새끼들이 뒤질라고 개 새끼들 너네하면 죽을래 진짜로? 야 나 코트랑 한번 붙여줘 진짜 아니 와, 코트 형이랑 합법적으로 존나 코트 형이랑 기훈이랑 붙이면 되겠다 합법적으로 돼지두루치기 한번 하게 진짜 내 것처럼 야 내가 볼 때 코트는 이소룡선에서 정리돼 진짜 소룡이선에서 정리돼요 그 네. 방송 위치가 올라갔다고 싸움도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알겠나? 조그만한 것들이 존나 깝치네 호트랑 아, 저기랑 하면 붙이면 되겠네. 기훈이랑 딱 붙이면 싸움이 나오겠네. 아, 나 아까 나 뭐니까 나 솔직히 코트에 그래 덩치가 있고 싸움 좀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아까 그 3대 치는 거 보고 느꼈어. 근력 존도 없어. 와 저 새끼 진짜 사람 새끼인지 알아 저 새끼 진짜. 운동 좀 해 코트야. 너 자러 가고 형 안 깨 코트. 너 자 제발. 아니 코트 형 내가 봤을 때는 씨발 빨리 자야 될 것 같은데. 뱃살 건 없다. 에휴 이 새끼들아 내일 방송할 때 텐션 떨어지잖아 비글 탈퇴해야 돼 운동하고 자야 되는데 나 아, 씨발 운동하고 안
그러니까 아, 이 형도 진짜 자기 관리 존나 빡세. 아니 난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아, 형 야 근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곧 마흔이잖아. 어. 생각해봐 모아놓은 돈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지랄하지 마 이 개새끼야. 이게 나 다 끌어박았어. 나 같은 경우는 진짜 건강하게 잘 살지. 싫어하던데 진짜. 어, 이 새끼는 암도 이겨낼 새끼야. 맞지? 그죠? 어떻게든 전 세계 암 치료제 찾아내가지고. 나 저 새끼랑 붙여줘 저 새끼. 잘 튀기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못 들으셨습니까? 뭐요? 암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 또 시작이네. 아 진짜 아니 그런 소리 있어 맞잖아. 이거 지식 상장 하려고. 맞아 지식 때문에 그거 한다니까. 아닌데?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니야 암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 안 뿌리고 있다 이런 썰들이 있어. 이 논리는 너는... 말도 안 돼. 아니 논리가 아가리 싹 치고 암 치료제 암 치료제 나왔어. 그렇게까지 코로나로 얘기해야지. 오메가3나 잘 드세요. 아 형도 근데 주식 그거 맞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그것도 화이반과 화일단과 그것도 똑같다던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쯤 막 이렇게 된다는데 지금 진짜. 당신 뉴스 보세요? 쓰려고. 뉴스 보십니까? 난 뉴스 봐. 와이팅. 자 그럼 잠시만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죠? 알아 보세요. 코로나 치료제가 왜 지금 힘들어하죠? 그 연구진들이 말해 보세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신종병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동. 이게 최저온으로 보관을 하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힘들대요. 아 치료제 이동하는 게 나왔는데 백신이 이동 이게 힘들대. 왜냐하면 그 뭐지 그 최저온도인가 그걸로 이제 그걸 맞다 나오죠 병신 새끼. 오 형 나보다 무식해요. 나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어떻게 토크를 이어갈까 하면서 뉴스 면도 보고 기사 면도 보고 스포츠 면도 보고 모든 걸 다 보면서 습득을 하고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이론을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 새끼 존나 무식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거 인정한다. 그래 맞지 나 바로 나오잖아.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뉴스를 잘 안 보고 그래. 아니 그러면 치료제 나왔으면은 가서 맞으면 되는 거야?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 백신이 나왔으면 내년에 나온대. 근데 지금 이게 이동이 좀 힘들대. 그리고 아직 임상실험이 안 됐어. 90%야 90%. 사람마다 그 인체가 있는데 다 다르대잖아. 이 형은 약발방의 황제고 그냥 토크에서 황제고. 그냥 내가 볼 때 컴퓨터 안에서 황제야. 맞아. 이거는 가식거리 해야 돼. 이 새끼 뭐 하나 이길 때마다 존나 좋아해.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정수승이 하잖아 지금. 아, 그래? 굳이 이번에 얘가 이겼어 진짜.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이거는 진짜 민감한 거. 아 형 형 뭐 날릴 거 없어요? 카운터? 저 새끼 이겨서 뭐해. 저 새끼 지나가는 똥개랑 3시간 동안 말싸움 할 새끼. 맞지? 그래서 걔 이겼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야 니들 다 안 졸리지 근데 이 새끼들 딱 보니까 사이즈가 안 졸린데 왜 안 자는 줄 알아요? 왜? 이 씨발놈이 자야죠 이씨 눈 감죠. 아 새끼 내가 봤을 때 아침 8시에 자는 새끼야. 아 잠깐만 조코씨 이게 아팠다가 잠깐만 아팠다가 좀 다행히 이제 낫잖아? 그럼 잠이 안 와. 아니 또 왔는데 조코씨 이런 방송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제일 좋아하고 있거든요. 새끼. 이런 방송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테는 명분이 있어. 어? 비번방은 안 켰다. 코트 방송이 켰다. 나는 여기에 잘못이 없다. 성태라 나가 그 얘기라고 왔어. 이비수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딱 하는 얘기 성태가 지금 아무도 안 켰잖아. 아니 방송을 엄청 하고 싶어 하더라. 아 진짜로? 아니 일단은 나는 모르고 3번 나는 잘못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네, 철구는 잘못이 없어요. 오늘 따인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 없습니다. 비염만 안 켰기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콘텐츠 애매하고 좀 따일 것 같잖아? 다른 아이디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근데 중요한 거 야 별풍 굳었냐? 너 몇 개 받았냐? 나 지금 궁금하다. 여기 왜 이렇게 안 터져? 오늘 아름 씨 방송도 봤는데 아름 씨 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 여기 콧방이들은 별풍 쏟아야 거기 근데 딱 미안합니다. 거지견이야. 아 진짜. 맞아. 아 근데 요즘에 안 터지긴 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아름 씨 어머니 진짜 방송 진짜 감 좋으시다. 이쁘시지 그리고. 그리고 성형 하나도 안 하셨어. 아 이쁘신 걸 떠나서 아름 씨가 더 나이 들어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트리플 세븐이야. 약간 나도 그래서 나중에 코트콤 할 때 어머니랑 한번 해보려고. 아, 77년생, 87년생, 97년생이잖아. 아, 방송 감이 다 10년 차이. 방송 감이 웬만 이렇게 뺨쳐 진짜. 진짜 그러니까 다 유쾌하게 받아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진짜 놀랬음.
그러니까 괜히 아름 씨가 방송 좀 잘하는 게 아니야. 이상형 월드컵 지코 형 1등 했던데. 왜인 줄 알아? 지코 형 내 장인. 달에 1억 거니까 그거 1억 벌어서 뭐 하고 산대? 코트는 왜 못 뭐 벌어?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 맞아. 어저 그 만약에 그 어머니 맞지? 목걸이도 막 몇 백만 원짜리 차고 다니시더라고. 와. 아 진짜 좀 약간 그런 거 있어. 장가 가. 갈 수 있어. 장가는. 야 너 내 나이 되면 너 못 간다. 진짜 리얼이야. 너나 가 이 새끼야 너나. 어? 아 그러니까 형이 돼서 얘기하는 뭐야. 아 뭐야. 족같은 김내희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100개 많이 터졌었는데 내가 일부러 안 읽었어. 흐름 깰까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이밍 좀 애매한. 흐름 깰까봐 안 읽었어. 그래도 읽어야지. 근데 창구랑은 진짜... 솔직히 이 중에서 우리 중에 소름이 빼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결혼 일찍 할 것 같아? 얘도 빼야지. 아 조건은 이미 결혼했어. 아유 배려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 289개 감사합니다. 289개 나는 성태 289개 넘어간 사이. 나는 형. 나? 내가 결혼 제일 일찍 할 것 같은데? 어. 아, 나는 너. 나도? 너. 아, 진짜? 어. 형 아름 씨 아름이랑 할 것 같아. 어, 나? 나도. 무조건 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사고 쳐가지고 내년 안에 결혼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나 힘 조절 잘해. 아니야. 아, 아니 좋까. 나 그래도 다른 건 몰라. 다른 운동은 안 해도 돼. 폐결 운동은 해. 폐결 그딴 거랑 필요 없어. 아니 힘 조절을 떠나서 그냥 할 것 같은데. 너 할 것 같아. 결혼 사고 쳐갖고 족구도 사고 쳤잖아. 어찌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술 먹고 해서 그래. 아니야 굳이 나. 조절을 못 해서. 조절을 못 해서 딱 힘 주면 안 나오잖아. 아니 조절을 해도. 자. 조절을 한다고 해도 그래 한다고 해도 그 이게 확률이 존나 높아요. 이게 왜냐면 아, 그 무슨 애기라 그러지? 그 쿠퍼 어. 살짝 한 나온 거에도 임신이 될 확률과 확률이 있어요. 또 나왔다. 야 너 네? 콘돔 끼면은 네? 그거 피임 확률 몇 프로인 줄 알아? 콘돔 껴도? 콘돔 껴도 99%예요. 개족같이 70%밖에 안 돼. 개족 맞아 물어봐. 콘돔 껴도 야 좀 못 받아. 70%야. 이 새끼는 98% 아니야? 90은 너무 기사에서 봤는데 70%들이 주고 있냐 병신 새끼. 의학비에서 봤는데 99%야 이 98%죠 형들. 야 이 그래? 개새끼야 70은 왜 이렇게 보여. 야 씨발 그 70 거봐 77% 98%잖아 70은 말도 안 되는 소라고. 그래? 아, 70이면 나는 안 했어. 아, 나는 10년 전에 들었던 거라. 많이 이 새끼는 이래서 내가 아까 하는 말 있죠.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그 이경규 씨 한 말 예? 언제까지 써먹을까? 예. 아, 일단 거기서 케이블이고, 아, 공중파에 쓴 말이고, 저는 인망에서, 인망 최초로 제가 썼어요. 자, 100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아, 일단, 고맙습니다. 100%는 아니래. 99%가 왜 99% 되는지 아세요? 왜? 이것까지 몰라? 내가 또 말해줘야 돼? 말해봐. 콘돔이 찢어질 확률이에요. 너무 커서 아니면 아~ 혹은 사정을 하다가 우리가 혹은 하다가 콘돔이 찢어져가지고 살짝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지하철에서 콘돔을 팔았잖아 500원에 지금 10년 우리 10대 때 그때 막 그 막 볼펜으로 막 작업한다고 막 일부러 엿대라고 그런 소리도 있었어. 아 바늘로 막 뚫어가지고 해본 거 아니야? 있었다고? 해본 적 없어. 나는 그걸 왜 아니라 우리 그런 적 없어. 그런 설이 있었대. 만들 때 엿대 보라고 지하철 콘돔을 막 그러니까 막 뿌렸었잖아. 와 씨발 이것도 갈고리야? 나만 들었나 보네. 경험담은? 아, 이 경험담이 있었나 보네. 그치? 어, 진짜 그런 적 있었나 보네. 와, 소름이다. 그래서 지하철 콘돔 안 팔잖아. 맞네. 도시계 다니는 게 맞네. 맞아. 그거 때문에 그렇긴 하지. 좆대 바로 그거 찍는다. 어, 진짜 그렇게 만들 때 그래서 막 그 공장에서 만들고 모텔 것도 있대. 모텔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가 구비해서 사볼 거야. 다 좋은 거 고급형 써야지. 제일 BJ로 잘 나갈 때 결혼하는 게 좀 좋지. 좋지 형. 왜냐면은 그 다 결혼할 때 다 오잖아. 웬만하면.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최정상일 때 최고의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아 저는 이들과는 생각이 다르네. 역시 또 다르네. 또 다르네. 저는 좀 다른 게 뭔가 이룰 거 다 이룬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이제 인터넷 봐서 정리할 때 만나는 게 가장 맵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네. 아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운이 바뀐다고요. 어 그런 말도 진짜 아, 만약에 궁합을 맞추면은 여자도 뭐 수목토화 뭐 남자도 왜냐면 결혼하면 인생이 바뀌어 운이 바뀌어 그 사람의 운이. 맞아. 어, 이건 진짜 맞아. 이거는 진짜 구라가 아니야. 진짜야. 운이 바뀌는데 괜히 어떻게 보면 잘 꼬꾸라질 수가 있어. 잘 되고 있다가. 맞아.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다가 안 좋게 끝나고. 그래 사주 본다 했잖아. 어.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혼하고 그러잖아. 어 그래 차라리 다 돈 다 벌고 다 벌고 이제 뭐 노후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노인 생활할 때. 아 노후 생활할 때. 예. 얘들아 그리고 운영자한테 연락 왔는데 그 이번에 그 저거 있잖아 대상 시상식 때. 아 씨발. 아, 안 된다.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야. 아니, 확실하게 얘기 안 해. 아니, 형, 내가 대강 거 아니야? 형 올 거야? 운영자님한테 먼저 왔어. 형 올 거야? 우산 어, 난 공연. 별로 안 가려고 공연. 그랬는데. 아, 우산 공연? 우산 라이브. 일단 창현 거리 노래방에서. 야, 근데 그거는 제가 안 해요. 왜요? 왜냐면은 그 네 파트가 별로 없잖아. 아, 그것도 맞는데. 어, 잠시만. 전부 다 약간 좀 그 축제 분위기에서 상을 받는 느낌에서 딱 가는 거지. 아, 어. 아, 축하 공연 같이. 어, 야, 그래야 아, 맞지. 가서 맞지. 야, 그러면 근데... 족구가 대상 타면 할 거야? 아, 그럴 일 가지. 남자 대상 타면은.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 얘가 대상. 광대 느낌. 이 알고 있는 부정 사실을. 그냥 광대 느낌으로 가면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뭐 대상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분명히 오늘부터 나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미리 좀 알려주는 거 혹시? 아니 안 알려줘. 이젠 안 알려주던데? 진짜? 알려주던데? 알려줘. 아, 어, 알려줘. 좀 언제는 줘. 어 진짜? 살짝 눈치 주던데. 야 그럼 우리 우산은 그냥 창현이 형 그 거리 노래방에서 하자. 형 언제 돼? 언제? 우리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어, 형이 아 다음 주엔 안 된다. 다음 주엔 연예인 나온다. 이번 주엔 해도 돼. 어, 형이 좀 잡아줘. 어 나와. 이번 주 해. 어, 그러니까 형 거리 형이 우산? 얘기해줘야 돼. 우산 라이브? 우산 라이브 좋대. 우산 라이브 하고 족구 한번 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그 개인곡들 하나 부르기. 그렇게 해가지고 민정표. 민정표 얘기했잖아. 아, 저기 나와. 형 몇 년 못했죠? 몇 년 아니 7개월 못했지. 아 7개월밖에 못했어? 아, 지금. 아, 7개월 8개월. 박완규 나와요. 박완규 나와요. 박완규 나온다고? 다음 주 나와. 다음 주. 박완규 성님 이야. 아니 부활 박완규.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존나 힘들었지. 유튜브 완전 개학. 나 선발 다 야 학고. 더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근데 거리노래방 다시 했는데 조회수 안 나와. 아니야.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 아 다시 올라가. 아 형 거 900만 달도 있더라. 깜짝 놀랐다. 올라가. 아, 없어. 방시 나오고 이러면 확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아 아니, 천년의 사랑 나와.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는 그 뭐 아침에 10시 하면 노래방 뭐야 송혜 씨가. 아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 있다면은 이제 송혜지 이제. 맞아. 창혜. 송혜 쌤 가시면 어쩔 수 없어. 제가 물려받을 겁니다. 이게 진짜 최고의 콘텐츠야. 전국. 이거 안 볼 수가 없지. 가야지. 형 아침대로 옮기는 건 어때? 아니야 아침대는 아니고 이 시간대 하는 게 맞아. 아, 이 형 대학교 행사 때 할 때 좀 멋있긴 하더라. 아니 형 MC 볼 때 존나 멋있어. 대학생도 막 짱 입고 막 와. MC 볼 때 존나 멋있어. 막 안 맞게 사업 받고 왔다면서. 아 뭔 개소리야. 아니야 족구 치킨값도 안 나와. 진심. 아 당신 치킨값 얼마 받았어요? 아 이 새끼 알아. 아, 요거 받던데 요거 받던데. 아 진짜. 너 이거 받았지. 네? 이거에서 이거 이 사이 받았지. 좀 모르겠는데. 어이 개새끼들. 아 그냥 이걸 근데 숙제를 좀 이제 나도 받아야지. 아 야 근데 너는 좀 나 별풍 유도 야, 안 하니까. 숙제 좀 다 같이 받아. 씨발 놈들아. 숙제하면서 해야지. 하면서 해야 돼. 숙제도 뭐 대부서 유도하는 방송도 아니고 우리가 역캠들도 아니고 맞잖아. 비글즈 숙제 좀 보러 와. 예? 네가 비글즈 숙제 좀 보러 와. 이거는 창현 형이 해야 돼. 아, 그 게임 쪽은 뭐 알아보고 있어 지금. 아니 삼류회사 이런 데 보러 가봐. 유령 기업 이런 데. 이 새끼 광고단가 이거 존나 비싸. 아 나는 숙제를 나는 숙제를 거의 안 해. 아니 얘는 그냥 배가 하는 게 숙제야. 스킨도 있지. 배도 해주지. 나 이번에 숙제 ATL도 돈 받는다며? 아이 나 진짜 좋아. 아 시발놈들 부럽다. 자식 나게 하네 진짜. 부럽다 개새끼. 진짜 오랜만에 봤어. 뜨뜨가 존나 높아. 뜨뜨가. 뜨뜨는 얼마 전에 이 블랙핑크랑 같이 영상 찍었거든. 와. 진짜 얼클이더만. 제가 다른 분 다 안 부러웠는데 블랙핑크는 약간 좀 부럽긴 하더라. 아 진짜. 블비가 왜 부러워? 어? 블랙핑크를 너 야 블랙핑크 남자는 방탄소년단 여자는 블랙핑크야. 아 나 근데 내 폴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난 오로지 빅뱅. 빅뱅 지드래곤 아니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야. 나 내가 관심 없는 아이돌을 합방한 너나 별로 안 부러울 것 같은데. 그래? 어쩌라고요? 이 새끼 예전에 이용기 씨가 팬이라고 했다가 두드러 맞으니까 이용기 씨가 민망해가지고 그때 실감 올라가서 건들지 마. 아, 새끼 너 건들지 마. 새끼 진짜 전형적인 인방결러다 이 새끼. 아니 인방결러가 이용기 씨가 또 우리 학교 저기 후배야. 에? 아 나 그거 얘기 상주고 나왔잖아. 아, 진짜로? 나 그거 얘기할 거 있어. 나 이수근 씨 만났거든. 이수근 씨랑 이수근 만 언제? 나 거기 샵에서. 번호기까지 했어. 이수근을 만났다고? 아, 이수근. 진짜로 보여줄게. 나 진짜. 뭐 한방 알 거예요?
블랙핑크는 아니더라도 유승민 씨랑 이번에 소대장님 그리고 하하 씨랑 같이 아니 방송에서 나도 얘기할 거 있어야지. 하하 씨랑 하하는 별로 안 물어봤는데 하하 형은 선배 돼. 유승민 씨 진짜? 나는 솔직히 공중파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 유승민 선배님이. 나도 둘이 존나 잘 치잖아. 김구라. 예? 난 김구라 선생님. 김구라 선생님 제일 예능 쪽에 난 최고 MC라고. 나는 이수근. 나 1박 2일에 그 미친 틀이. 이수근은 근데 솔직히 강호동이 옆에 붙어 있을 때 빛을 봐야 돼. 맞아. 케미. 옆에서 리액션도 해주고 그래야 케미, 나오기 케미. 때문에 둘이 한 조야. 근데 김구라는 진짜 원맨으로 해. 아, 왜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아니 자랑할 수도 있지. 어? 나는 근데 진짜 딱 말해도 돼? 내 연예인 분들이랑 그 약간 좀 그 엮이면은 욕을 먹어. 연예인 분들. 내가 잘못을 안 해도 그래서 너는 이미 깨끗한데 그렇게 아 그래도 욕 먹잖아. 어쩌라고? 그래서 안 할 거라고요. 자랑 좀 하고 연예인 부럽네. 그냥 말만 이렇게 격식 차린 거지 안 하실 거야. 이 새끼 자랑질 하려면 존나 옆에 연예인한테 연락 좀 해봐. 나 개인 방송에 썰풀 하다가 여기서 터는 거야. 연예인이 나와서 근데 솔직히 연예인 썰 제일 그걸로 저기 하는 이득 보는 게 연보성 아니야? 맨날 이시아준스 얘기 존나 하잖아. 아니야 보성이 진짜 친해. 진짜 진짜 친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집에도 막 놀러 가고 그러고. 내가 들은인데 나도 그런데. 야 근데 씨가 왜 연보성이랑 친해졌어? 야 근데 이제는 연예인과 뭐 BJ 이런 아 그런 게 없어. 그게 많이 사라졌어. 왜냐면 거의 다 보면 연예인들이 요즘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어. 사실상 원빈급 아닌 이상 이제는 별로. 야 강동원도 유튜브 시작했잖아 이제. 강동원이? 강동원 유튜브 시작한 지 엄청 진짜? 진짜? 진짜로? 나 봐야 돼. 내가 봐줄게. 모노튜브라고 요즘에는 BC도 대박이잖아. BC. B 대박이더라. 나 동원님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네? 동원 선배님 진짜 좋아하는데. 네가 왜 선배님이라고 불러? 선배님이야. 아 내 연예계 선배님이시니까. 하지마. 또 기사 떠서 또. 아니. 저분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 동원 얼굴렀어. 그러니까 선배라고 부르지 마. 맞아. 아니 씨발. 아니 잠시만. 아니, 네가 왜 선배인데. 아니 네가 뭐 엮일 게 뭐가 있어. 아니 잠시만 나도. 아 그건 아니죠. 막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강동원 선배님을 빼서 아무리 사고를 봐도 강동원 씨라 그래. 나... 네가 강동원을 언급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니 그게 먹어야.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콘텀 씨가 쳐먹어 그냥.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 아무리 사고 내가 강동원이었잖아? 내가 강동원이었잖아? 이 새끼가 선배님 하잖아? 잠시만요. 씨발. 아 잠시만요. 진짜 씨발 소리야. 아 빅터 상이다. 아 잠시만요. 빅터 상이다. 며칠 전에 임창정이 당신 유튜브에 댓글 달았죠. 선배님 아닙니까? 노래로서? 아, 선배님이라고 아니 임창정 씨라고 그래.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마인드 X같네. 네가 더 마인드 X같아. 네? 네가 더 마인드 X같아 병신아. 오 이 새끼 진짜 논리가 아 맞잖아. 요거 여기 진짜 네가 뭐 논리가 존나 이상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잠시만요.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잘 만나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가지고 LG 트윈스가 있고 LG 트윈스 인생의 전환점 LG 트윈스 야구 선수가 있고 여러분들 롯데 선수 선배가 같이 만나서 선배님으로 씨발 오 뭐뭐뭐 선수님 이러니까 씨발이야 선수님이라 그래 누가 선배님 같은 동정 업계잖아 같은 어디 미디어 동정 업계잖아 씨발년아 미디어 팀이 미디어 아니야 인방 미디어 아니야 씨발년아 돈도 안 되는 놈들은 개새끼가 하고 있네. 말하면 존나 무모하지 않아? 지가 뭐라고 댄듯이. 아니 동정 어깨잖아 이 씨발놈아. 진짜 말도 안 되는 놈이야. 강동원 씨 시상식 때 그 레드팟 카페 밟으면 넌 그냥 경원들아 쫓겨나 벨트나 꺼지라 그러지. 구두발로 너 가슴팍 차려. 개새끼야. 아니 강동원 지금 구두 몇 대시냐? 18만 명. 뭐야? 아, 곧 너 그냥 곧... 취미로 하는 거야. 그냥 너 같이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폰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CF 촬영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야 이 개새끼야. 제가 솔직히 우리나라 얼굴 3대 탑 말씀드릴까요? 예? 네 누구예요? 첫 번째 원빈. 아 인정. 두 번째 강동원이. 세 번째 현빈. 차은우. 예? 요즘은 근데 차은우랑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아니요, 현빈이에요. 요즘 신세대 여자들, 젊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현빈은 아직까지는 현역이야. 근데 차은우는 빼면 안 돼.
예? 차은우 차. 아, 네가 뭔데? 아, 요즘 10대 20대들의 그 요즘 10대 20대들 차은우가 달라졌어. 약간 미소년을 좋아해 이제. 옛날에 차은우가 누구지 모르는데. 선이 굵은 정우성 씨나 아스트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강동건이나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선 굵은 배우들이 맞아. 인기였다면 지금은 다르지. 그 메이스테드로 갈 거면 그 쌍꺼풀째 한 사람 누구야? 옛날 그 배우. 정우성. 아니, 완전 지금 아저씨 되신 분. 옛날에 누구? 완전 존재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장동건? 아니 지금 거의 아저씨 되신 분. 고수? 아 있어. 아, 이 사람 말하는 거야? 차은우? 장동건 친구. 장동건 얘가 잘생겼다고? 아 있는데. 그래 이덕화 씨도 넘어가야 되고 네가 말하는 거면은 요즘 세대로 얘기해야지. 이덕화 넘어갔다 씨발년아 이덕화 언제 이덕화 씨 다음에. 이덕화 씨는 모발 그건데. 그 이덕화 씨 다음에 응삼이분 맞아 그분. 응삼이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 네가 말하는 거는 요즘 세대로 좀 따져야지. 어? 차은우가 대세야 진짜. 나 지금 보고 있는데 나 별로 그렇게 잘생겼다는 느낌 못 받는데? 차은우? 네 생각이고 넌 죽었다 이제. 아니 나 현빈이 더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자기가 너의 주관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건 주관이니까 상관없지 이거는. 요즘 솔직히 원빈은 좀 약간 안 알아줘. 예? 진짜로. 아니야 왜냐면은 나온년이네 이거 나온 게 없잖아. 나온 게 없잖아. 야 말해줄게. 작품 활동을 안 하잖아. 그쪽 계통에서도 약간 좀 약간의 그게 있어. 너무 CF만 많이 찍고 아저씨 이후로 뭐가 안 나왔잖아. 그래 자연표 아저씨가 몇 년 전 거죠. 그 이후로 한 번도 10년 됐어. 그 이후로 한 번도 작품 활동. 그 이후로 작품 활동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야, 난 솔직히 거지. 원빈이랑 차은우랑 비교한다. 난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아, 근데 원빈 넘사지. 원빈 넘사지. 근데 뭐 넘사는 맞는데 넘사. 요즘 좋아하는 세대들은 이제 좀 미남의 그러니까, 미남 계보가 바뀐 거야. 계보가 아저씨가 바뀌고. 10년 전 거래. 형. 10년 전 거니까 요즘 세대들은 그래. 잘 모르지. 요즘 세대들. 사실 배우 얼굴이랑 아이돌 얼굴이랑 따로 있긴 해. 차은우가 아이돌이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어딘가요 거기? 저도 모르겠어요. 아스트로스. 아까부터 계속 차은우. 아트록스. 아니 내가 아트록스는 그 했는데 주최차차. 뭘 아니야. 무슨 아트록스 어쩌고저쩌고 있어. 아스트로. 아 아스트로. 아스트로. 뭐 그런 것도 있대 진짜. 비도 있네. 아 형님들 원빈이랑 차은우랑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궁금하다. 얘 다 고추들이야. 아니 고추들 다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잘생긴지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근데 확실히 남자들은 원빈. 남자는 분명히 원빈. 왜냐면 원빈이네. 남자가 보는 얼굴이랑 여자가 남자 얼굴 보는 확실히 틀려. 틀려. 원빈이네. 근데 네 말이 맞는 게 여자들한테 옛날에 실물로 보면 숨막히는 얼굴이 원빈, 고수. 아 고수. 원빈, 맞아. 고수. 아, 저 누구지? 장동건? 약간 신멋 약간 이런 느낌이래. 여자들은 장동건 별로 안 잘생겼다 그러더라. 아니, 진짜 조각 같대. 조각 같아. 좀 약간 느끼하다고도 얘기해. 한때, 막, 그니까 최절정기 때 막, 있잖아. 신멋 이런 있어. 근데 나는 분위기가 좀 좋은 거 같아. 이병헌이 진짜 멋있더라.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얘기하는데 존나 멋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영화배우로서 영화빨입니다. 연기를 솔직히 연기 제일 잘한 영화배우는 난 솔직히 최민식과 이병헌이야. 이 두 명은 연기력 장난 아니지. 존나 하정우도. 네? 하정우도. 하정우님도 잘하긴 하죠. 김현석 씨도. 그렇게 따지면 존나 많지. 송강호 씨도. 송강호도 있고 뭐 설경구도 있고. 그냥 딱 넘버 타투 뽑으라 하면 난 최민식. 난 대한민국 최고 배우는 이병헌. 이병헌. 넘사벽이라고 생각해. 넘사벽. 일단 발성이 달라. 안 달라. 몰입감이 달라. 목소리 괜히 헐리우드 간 게 아니야. 몰입감이 달라. 몰입감. 네. 목소리 깔고 한번 연기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이예준입니다. 해봐. 안녕하세요 이예준입니다. 존나 족같다 진짜. 오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빠라고요? 이현복이 말 심하게 하시네. 혹시 이현복 씨 아니세요? 네? 근데 나 진짜 이 사람들과 연기 배틀 하잖아 절대 안 져. 왜냐면 나는 예전부터 까메오 출신 이제 알바천국에서 까메오 출신 많이 해봤던 배우로서 나는 이런 약간 좀 이제 직업 영화배우 직업정신 안 가져있는 애들이랑은 시체 역할이 확실한 건 얘네 연기 잘 못해. 확실한 거 주작할 때 얘네 너무 진한. 지금 새끼 너 시체 역할 시체 역할만 했겠지. 양반이 살아있는 사람 죽여버리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 역병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알지. 아니 역병에 실려가는 그거 자. 하루에 8만원 받고 이 새끼 딱 그건 그 정도야. 아, 8만원 7만원 받았어. 신발려라 4시간 걸어가는데. 아, 내 다음 시체 9번.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영화도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소울이 있답니다. 그 너희들은 그런 걸 몰라요. 예? 아직 너 내 연기 어떤 소울이요? 예? 어떤 소울? 그 있어. 고급 왜냐면 너희들이 그냥 사람들도 우리가 오늘 그냥 겉에서 이게 방송 보는 게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방송 짤까 그런 다 프로들 생각이 있잖아. 영화 딱 보니까 연기 잘하네 그게 아니야. 아니 소울이 있다. 기술이 있다. 기술.
난 기술로 알아. 만약에 판가락 줘봐 여러분들. 여보 연기 하잖아. 보여줄게요. 야 너네 집에 대본 있잖아. 한번 하자. 연기. 진짜 야 하자 씨발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씨발. 인정? 아, 내가 아, 네네. 네네. 연기, 연기 한번 해. 연기 한번 보여줄게. 아, 연기 진짜로. 한번 해. 아, 연기가 뭔지 보여줄게. 연기 한번 해. 어, 내일 연기 한번 해. 아니, 씨발. 나는 진짜. 아, 네, 네 잘한 연기 하나 해봐. 해봐. 아, 지금 하면 재미없어. 빨리 아, 네, 아, 네. 나 이건 말할 수 있어. 비글즈에서 연기 제일 못하는 사람. 코트예요. 아, 아니, 근데 나는. 아, 진짜. 아, 맞아. 진짜 다, 진짜. 어, 맞아. 진짜 다 할게. 나 이 형 때문에. 어. 진짜 터질 게 너무 많아. 나 우리 존나 스트레스. 야, 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남산의 부장들? 어, 해봐, 해봐, 해봐. 사람에겐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겐 국격이라는 게 있어. 저 웃고 있다. 봐봐. 이게 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새끼는 딱 성우야. 야, 목소리로만 연기하는 거고, 표정에서 연기가 안 나와. 남도일, 함정이지. 아, 형 제일 웃겼을 때가, 야, 코슬라 할 때가 제일 웃겼어. 코슬라. 개인주의야. 진짜 그러니까 연기자 주작시키지 마, 이 양마. 그래, 진짜. 연기를 하려면 안 돼요. 그 목소리 절정통과 얼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너는 얼굴이 안 돼. 어, 너는 딱 이미 웃고 내가 있어. 너무 창피했던 게 뭔지 알아? 뭐. 얘네들 그 블라인드 쳐가지고 얘네들 다 갔잖아. 나고 어, 진짜야, 진짜. 이 사람 내 신발. 나 다시 보기를 봤거든. 하도 연기를 못 한다길래. 보니까 아, 족 같은 거야. 진짜. 내 얼굴이 아, 내가 아, 내 연기 너무 못하는 거야. 그때 인정했어. 나 내 연기 잘한 줄 알았거든. 아야, 형. 그거 아니에요. 상대모사만 잘하는 것 뿐이었어. 아, 내가 진짜 보여줄게, 내 씨발 연기가. 아, 연기는 진짜 난 잘해. 아, 너는 뭔데요, 씨발로만. 저는 주작할 때 한 번도 연기력으로 허당기 그 진짜 약간 지려. 좀 그 지적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맞잖아요. 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주작할 때는 제가 다 입고 왔다. 아, 너 같은 삼류. 연기할 때는 제가 다 너는 딱 삼류 연기자예요. 예. 나는 주연 배우. 너는 조연이에요. 예, 딱 그 느낌이에요. 연기할 때 딱 옆에 보면 남수영 콧대 옆에서 웃고 있지. 맞아. 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아. 진짜 야, 나 여기 피나면서 꼬집어. 나는 무슨 말이야? 아, 근데 티나는 사람이 있어. 여기 티나. 어, 나 티나. 아, 맞아. 어, 티나도 좀 나. 너 살짝 나. 그래? 나는 진짜 얼마나 연기파인지 아세요? 주작 방송을 할 때도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진짜 이러면. 뭔가 미친 척하고. 아니요. 넌 진짜 이러면 안 되지만, 지혜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웃으면 안 된다. 끝까지 가요. 절대 웃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프로 방송인이에요. 지혜가 돌아가셨다는 생각.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웃으면 안 된다. 꼭 참자 하면서 그렇게 몰입을 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합니다. 예? 아, 존나 웃기네, 진짜. 많이 안 쏟은 건, 어, 약간 쏟았네. 오, 이거 안 묻었네. 이거 수건 써도 되죠? 어, 써도 돼. 어, 오케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아. 잘했네, 그래도. 안 묻었어. 다 지금 6시인데? 거의 잠이 안 오냐? 야, 6시야? 거의 다시 반이야. 거의 잠이 안 오냐? 술이라도 먹을래? 야, 씨발. 진짜 자자. 이거 자자. 아, 이게 토크가 계속 이어져서 그래. 야, 나도 해서. 야, 이거 노가리 재밌지 않냐? 누구라도, 이런 거를 오늘 해야 돼. 누구라도 안 웃기면 좋거든? 여기서 웃기고 여기서 웃기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딱 5분만 해. 5분만 하고. 5분? 오케이. 25분이니까 30분에 꺼. 오케이. 아, 나 근데 나 쌈다 패야 돼, 나 지금. 쭉 패야 돼, 그 쌈다 피고. 쌈다 피고 와서 이제 인방을 보고 오고, 존나 피고 죽으면 더 안 돼. 그냥 하나 말할게. 뭐. 네가 인방을 다 살리는 것 같아. 아니야, 이 형, 하나도 안 이 형 요새 언급 하나도 안 해. 그래? 어, 나 언급 진짜 안 해. 근데 요즘에 패코야. 근데 인방계를 봐도 여기 올라와도 타격감이 별로 없어. 아, 맞아. 억까 하는 게 너무 이제 저게 보여가지고. 날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욕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이제는. 예전엔 그때도 스트레스 진짜 많았거든. 팩고 봐야 돼, 진짜. 그쵸. 아, 무서운 얘기 해달랬는데, 무서운 얘기 뭐 하는 거 없어요, 난. 무서운 이야기? 응. 아, 근데 진짜 인생에서 무서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형 귀신 안 무서워? 어? 귀신 안 무서워? 귀신 없어. 귀신 없어. 귀신 없어. 귀신은 있다니까. 아, 씨발, 나 진짜 공동묘지 가서 잔다, 나 진짜. 야, 나, 아니야, 귀신은 무조건 있어. 만약에 형이 진짜 주작 안 치고 흉가를 봤어. 거기서 갑자기 막 하얀 소복인 사람 딱 나와. 명분 없이 안 가. 나는 솔직히 방송으로 니네가 재미없어도 나 봐준다? 나 저 혼자 흉가 가가지고 자고 올게. 와, 진짜. 틀어놔주라. 아, 진짜, 리얼? 아, 리얼이야? 나왔어. 어. 아, 저 형 방송이잖아. 어. 형 지금 공동묘지 가서 자. 어? 아니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여기 공금역이 어딨어? 가까워. 가까워? 어, 흉가가 자. 우리는 자면 되지. 어차피 어, 이제 맞아. 어차피 방송할 바에는 일단 오늘은 피곤해. 왜냐면 내일 뉴스 해야 되니까. 아 지다 그때도 저렇게 해서 쓱 빠졌어. 그래. 흉가 간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빠졌어. 일도 안 무서워. 그때 솔직히 니네가 끌까봐. 난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랬어. 아니야. 혼자 올 때 쓸쓸할까봐. 야 근데 귀신은 무조건 있어. 진짜 리얼 있어.
제발 네가... 느끼고 싶고 제발 빙의 당하고 싶고 제발 천역이 좀 보고 싶다. 아니야 귀신은 안 무서운데 그 흉가의 분위기는 분위기가 존나 무섭다니까요. 공동묘지랑 혼자 가면 못 가. 난 갈 수 있어. 다음에 아? 그냥 좀 보내주라 진짜. 할 거 없으면 나 나중에 무조건 보내줄게. 제발 보내줘. 난 내 귀신은 있고 나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런 생각 한 번 안 들 거야. 저기를 가야 되는데 곤지암을 네 혼자 들어갔다 왔어야 돼. 아니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뭐 한번 기회 되면 다음에 진짜 기회 될 때 한번 해. 완전 혼자 매니저 말고 대신 혼자. 방송 끄지 마 재미없다고. 아 장난하지. 나 거기서 진짜 미친 짓 다 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절대 못 한다. 죽고 가서 죽고 반응 보자. 형 혼자 혼자 아 절대 못 한다니까. 아 아니 죽고 반응 어차피 지금 안 보고 있을 거니까 형 혼자 공동묘지 가서 잔다고 해봐. 그래 나 진짜 할게. 나 아무리 한다고 해도 형 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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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라 그러나 보자. 넥스 폰 가지고 왔어? 아니야 방송은 안 봐. 걔. 방송 봐. 봐 무조건 봐. 담배 피러 가면서 무조건 봐. 무조건 봐. 어 비즈니스는 무조건 봐. 형 제 귀신 봤어요? 난 봤어. 심령 체험을 해봤어. 귀신 네? 봤다고요? 심령 체험을 해봤어. 귀신 어떻게 생겼어? 일단은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외할머니 진짜 무당이셨거든? 어. 나 11층이었는데 창문 바깥으로 나간다 할머니가 진짜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엄마가 바로 나 깨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고 무당 아, 그 기운이 있어가지고 아, 이런 경험은 나도 있어. 어, 그래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거네. 있다니까. 내가 우리 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 고등학교 때 나 엄마랑 같이 잤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안 가면은 응급실 얘기했거든. 오늘 내일 하셨어.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엄마 말렸어. 근데 꿈에 나왔어 할아버지가. 근데 내가 가자마자 3시간째 들어갔어. 그래 아, 있다니까. 그런 예지몽 이런 것도 있고. 그 예지몽이지 귀신은 아니야. 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것도 있었어. 이거 존나 좀 그렇긴 한데 초등 아니다 언제였냐 20살 때였는데 옛날에 김어진이라는 친구하고 뭐 상훈이하고 몇 명하고 4명이서 공동묘지 담력 체험을 가서 하러 갔어. 근데 촉이 존나 안 좋은 거야. 딱 차에서 딱 내렸는데 씨발 갑자기 차에서 띠리링 띠리링 전화벨 딱 소리가 딱 나는 거야. 내 핸드폰을 딱 봤는데 그때 당시 그거 뭐냐 폴더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 가로 세로 붙는. 거기서 전화가 딱 오는데 그 김어진이가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뭐지 하고 어진아 너 나한테 왜 전화 거냐 했는데 전화는 안 걸고 있고 전화기는 울리고 있어. 받았는데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옛날 당시 그 전화기 그 잡음 나는 거 아니야? 있었거든? 그 잡음이 치다더니 그냥 바로 끊겼어. 이 형 이런 거에서 무서운 얘기하니까 뭘 아니 형 공동묘지 가서 혼자 잔대. 아, 진짜 있어 귀신은. 해봐 너 지금 도착. 아 해봐 진짜 해봐. 너 못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새끼 말로만 뭐 성지고 인진이었다가. 아니 형 가봐. 진짜 아, 지금 가봐. 그런 건 몰라도 내가 그건 꼭 할게. 아 꼭 갈게 가 지금 가라고요. 아니 뭐 말만 자꾸 해요. 지금 텐션 안 좋아. 나도 피곤해. 아니 잘 건데 뭐 말을 해. 텐션이 왜 중요해. 입 돌아가 추워. 진짜 어이 덥다. 나중에 뭐 여름 되면 또 덥다고 지나가고 갑자기 나 어떻게 알았어? 정확하네. 아 했었네. 했어서 안 되겠네. 야, 인천에서 한번 할 때 가면 되겠다. 아니, 나중에 한번 해줘. 나중에 한번 하면 나 인천에 흉가 많이 알아. 방송만 켜주면 나 할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지금 어디 흉가네나 지금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떤 물건이 움직이고 막 이럴 거란 상상해본 적 없어? 이제 끄자 이제 30 다 됐다. 가자. 진짜 어이없네. 형 방송 좀 꺼줘요. 자 여러분들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3시 맞지? 3시 맞지? 어.